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관에 들어서서 조용히 자리에 앉으면 이내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죠. 그리고 영화가 끝난 후 엔딩 크레딧이 오르면 우린 그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되뇌이기도 하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공유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도 이런 영화 닮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란 영화 속의 주인공인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과 사연을 통해 나만의 영화를 완성시켜 나가는 중인데요. 저는 오늘 지난 30년 동안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어온 어느 주인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음악에 있어서 늘 시대를 앞서며 남들이 하지 않은 또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시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그 도전과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열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최고의 명장면을 뽑는다면 무대 위에서 많은 음악과 함께 해온 순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악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명장면이었던 그녀의 이야기, 그 화려하고 뜨거웠던 그녀의 영화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오를 때 우린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춤을 춰. Hey, one music, one listen to. Hey, one music, one listen to.
안녕하세요, 샤입니다. 이바스콘 페스티벌에서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합동 공연을 한 게 바야흐로 2009년도 드림 콘서트 때가 제 인성에서의 예, 너무 웃으시는데 예, 팩트고요. 무려 14년 만에 이렇게 다른 멋진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이렇게 무대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저에게는 오늘 이 순간이 되게 새롭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회가 남다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위버스 관계자 분들과 우리 하이브 임원분들 진심으로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고요. 부끄럽들 안녕. 감사합니다. 코코넛이라는 게 이제 저희 팬분들의 애칭인데, 오히려 콘서트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저의 팬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분들의 팬분들도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무대 이어서 갈 건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마다의 아름다운 이것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꽃 들려드릴게요.
되는 않나요? 내게 말해줄 수 있나요? 내 맘이 그대 맘 담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줄 수 있나요? How can I stand with you? 이미 시작된 걸 나는 멈출 수가 없는데 눈을 떠보면 온통 그대만이 보이는 전부가 된 거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겁이 나서 멈춰버린 너에게 How can I stand with you? 눈을 감아봐요 내가 그대 곁에 있어요 그대 두 볼에 내가 닿을 만큼 한 걸음 다가와 줄래요 무슨 말로 표현을 할까 Every day I give you all of my heart 그대 위에 준비한 그 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겁이 나서 멈춰버린 너에게 내게 처음인 사람 무슨 말로 표현을 할까 Every day I give you all of my heart 그대 위해 준비한 그 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겁이 나서 멈춰버린 너에게 시작되는 하루가 오늘은 왜 이리 버거워 그저 쉬고 싶은 마음뿐이야 어지러워 잠시 하늘 위로 시선을 돌려도 두 볼에 스친 바람마저 날 피하는 것만 같아 다시 한 걸음
포기하고 싶어질 때라도 난 다시 일어서야 해. It's my way. 후후후후후. My own way. 후후후후후. 저 하늘을 날아갈 그날을 그저 기다림이 지루하기만 해. 오, 어디 향해 가고 있는지 어느새 잊었어. 버려진 기억 그 사이로 놓쳐버린 꿈이야.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실까요? 방금 연달아 두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처음은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OST였죠. How Can I Love You 부르고 또 이어서 나비까지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잠시만 좀 마이크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으로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그게 뭘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래도 결국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방금 마지막에 불렀던 나비의 가사처럼 저는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시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땀 한 번만 닦겠습니다. 너무 사실 이 무대 서는 거에 있어서 참 많은 고민을 했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어린 친구들과 어울려서 왜 이렇게 입을 막고 웃으시죠? 편하게 웃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의 팬이 아니신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저에게 이렇게 열렬한 환호와 응원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저는 사실 지금 뮤지컬 데스노트를 공연 중입니다. 매일 공연 중이고 내일도 낮부터 또 공연인데 그럼에도 이 무대에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나 제가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 무대보다 사실 저의 혼자의 무대 때 진짜 많이 웃기거든요. 많이 지금 자중하고 있고 많이 지금 참고 있습니다. 제가 곧 팬미팅을 단독으로 가수 시아로서는 사실 처음 하는 저희 단독 팬미팅이 되거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슬쩍 들려보셔도 감사드리고요. 뒤에 남은 또 아티스트 분들의 무대도 끝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마지막으로 두 곡 컬럼과 인크레더블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컬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다 같이 1, 2, 1, 2, 3 호라. 작은 손. 좋아, 좋아, 좋아. 오른손. 마지막 양의 손. 감사합니다. 에이.